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월요일 힘차게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3대 암호화폐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초록불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아침인데요. 간간이 붉은기가 눈에 띄긴 하지만요. 여전히 강세장에 머물러 있는 월요일 아침.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셨고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시장 가치 확인해 보시면 2,757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6.1%입니다. 자,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 보시면요. 이번 주 좀 역동적인 한 주를 보냈네요. 자, 지난주겠죠. 자, 일단 횡보를 하다가 한번 하락이 나와줬고요. 이때 좀 불안불안했죠.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해준 모습. 그리고 현재는 1%대 강세 속에서 8,717달러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격이 한번 하락을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좀 하락 반전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그 걱정은 약간 누그러진 상태죠. 자, 이제 다음 가격 과연 만 달러로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어쨌든 오늘 장에서 1%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68달러, 리플 0.44달러로 그래프는 이 세 개 암호화폐 모두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오스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이오스 관련 소식은 뒤에 살펴보겠고요. 10일 내에서 이오스와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는 내리는 종목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잠잠하게 강세 이어가고 있는 오늘인데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1위에 도비 익스체인지가 올라와 있고요. OKX 바이낸스가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좀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업비트 25위권에 거래가 됩니다. 24시간 동안 거래량은 2%가량 줄었습니다. 자, 빗썸에서 이 시각 현재 시세는 1,047만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시세 1,047만 3천원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오스가 업비트에서 거래량 제일 많습니다. 자, 오늘장 주요 이슈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말고 리플 관련된 소식을 일단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주목할 만한 발언 하나 살펴보고 오늘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경제 포럼 WEF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 블록체인과 분산 원자 기술을 맡고 있는 셰일라 워렌이 블록체인이 신뢰의 위기에 빠진 전 세계를 구할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네요. 워렌은 31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WEF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인이나 경제학자, 기자, 정치인 등이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 회의입니다. 굵직한 전문가들, 명사들이 많이 와서 항상 주목을 받는데요. 자, 이 인터뷰에서 그녀는 대중의 정부나 은행, 미디어 등의 기관에 대한 믿음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만약 옳게 사용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이 기술은 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서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면서 이것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했었다라는 사실도 인정을 했는데요. 그녀는 블록체인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샀지만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후로도 3년 이상이 걸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WEF는 최근 6개 위원회를 조직해서 블록체인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100개가 넘는 글로벌 공급체인사들과 함께 선적 사업에서 블록체인 앱 표준화 협업도 이에 포함됐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이오스 소식입니다. 어제 제가 이오스가 중대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오스의 모기업인 블록원이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 보이스를 런칭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오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알고리즘이나 콘텐츠 메커니즘 사용을 지양하겠다는 것이죠.
브랜던 블러마 블로건 CEO는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를 이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라면서 사용자들의 콘텐츠나 데이터 등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사용자가 아닌 플랫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기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넘치는 가짜 계정 대신에 실제 사용자가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이다. 자생적인 아이디어 경제를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발표가 있자마자 이오스는 7% 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적용된 아주 정통 사례가 아니냐라는 뉴스비티씨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오스 기반의 블록체인 DApp이 문제가 물론 70%가 넘는 최근의 블록체인 액티비티가 이오스에서 나올 만큼 이오스가 좋은 플랫폼이라고 해도 트위터 같은 플랫폼이 이미 퍼펙트 완성적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경쟁할 게 아니라 이런 이미 나와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특이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각 오전 5시 기준으로는 6% 정도 이오스가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이오스 5.48% 여전히 5%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리플 관련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SBI 홀딩스가 리플과 함께 SBI 리플라시아라는 이런 컨소시엄을 만들기도 했는데 일단 SBI 관련 소식인데요. 리플 결제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머니탭, 리플 기반의 송금 애플리케이션 머니탭을 통해서 이것을 시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QR코드만을 통해서 리플 결제를 가능케 할 수 있고 오는 연말에 소매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일단 도쿄 본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 머니탭이라는 것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는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이죠. 엑스커런트를 활용해서 13개 지역 은행과 송금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말씀드렸던 SBI 리플 아시아가 주도하는 은행 컨소시엄을 통해서 머니탭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컨소시엄은 일본 내 전체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1개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조용히 소식이 나왔는데 모바일 뱅킹 서비스 런칭 계획을 밝혔습니다. 25일에 암스테르담에서 비트루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금융시장 없이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자인을 런칭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어요. 리플 랩스의 비제 민트가 여기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보시면요. 자, 이 기사를 누군가가 공유를 했죠. 그리고 비제 윈드가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이것을 발표를 할 거고 우리는 몇 개월은 더 필요할 것 같다. 좀 천천히 개발 계획을 짜고 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확실히 베타 버전을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발자잖아요. 리플랩스의 비제 윈드인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온라인 뱅킹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암호화폐 사용 전반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도 하고요. 모든 종류의 온라인 자산에 적용이 가능해서 리플뿐 아니라 어떤 암호화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용이 된다면요. 단순 암호화폐 지갑에서 뱅킹 앱으로 진일보한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AMB 크립토는 전했네요. 자, 지난 주말 연속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이 됐고 일요일 아침 비트코인이 3% 상승하면서 단기 저항 수준을 일단 넘었다라는 평가가 뉴스BTC를 통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4만 달러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시 올시비츠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보면 하락장의 조짐을 볼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패턴은 종종 하락 추세 반전으로의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상대 강도 지수 RSI나 MACD 이동평균 지수를 봤을 때도 약세장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한 사람들,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조시 레거 같은 사람도 있죠. 8,700달러를 넘어선 이상 9,000달러는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마켓워치가 입수한 논평에서 싱크마켓의 수석 금융 분석가 님 아슬람도 여전히 확실한 강세 상태에 있다라고 믿는다 밝혔고요. 만 달러 수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고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들이 강세장의 증거다. 기술적 분석이 트렌드를 확인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은 좀 나뉘고 있지만요. 자,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지는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투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분석들은 예측에 불과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의 확신과 또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베팅과 또 그 기술에 대한 믿음,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모든 것들이 좀 합해져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매일매일이 모여서 긴 트렌드를 만듭니다. 오늘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뉴스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 가시면서 계속 이슈를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찬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